오늘은 프리파라 뭐지? 퍼즐을 해볼게요. 네, 여기 아래를 네, 여기 프리파라 퍼즐 1단계 보여드릴게요. 네, 1단계예요. 쉬워 보이죠? 하고 좋은 점이 여기 가방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안에다가 퍼즐을 넣고 이렇게 다닐 수 있어서 편리해요. 하고 2단계를 보여드릴게요. 2단계는 이거예요. 아까 전에 이슬라 이스마일밖에 없었지요. 네, 이슬라 이스마일밖에 없었죠. 하지만 이 퍼즐은 솔라 이스마일에도 나와 있어요. 솔라미, 이스마일, 라라, 미래, 그리고 소피가 모여 결정한 아이돌 팀입니다. 소피의 S, 라라의 L, 미래의 M을 따라온 솔라 이스마일은 프리파라 최고의 아이돌을 꿈꾸고 있답니다. 얘가 미래, 라라, 소피. 잠깐만요. 이것만 다시 맞출게요. 나 맞힐 때. 어디 갔지? 네, 하고 두 번째로 2단계를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난 솔라미 스마일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레오나, 도로시, 하고 시온까지 있어요. 얘네 셋은 드레싱 파페라는 팀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면 왠지 다 쏟아질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드레싱 파페라고 써있죠? 네, 그냥 그림 설명은 여기 박스 뒤에 있으니까 여기 솔라인 스마일 너희 드레스 파페 솔라인 스마일리 하고 솔라인 스마일 드레스 파페 하고 파루루가 어떤 여자예요. 이 초록색 머리이고요. 여기는 파라다이스 코디를 입은 레오나랑 도로시와 소피와 시온과 미래가 있어요. 하고 파루루는 못 입, 안 입고 있죠? 뭔진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우선 맞춰보도록 할게요. 네, 다 맞췄어요. 여기, 아까 전에 물로 다 쏟아버릴 이 그림. 하고, 이 그림하고, 이 그림 똑같죠? 네, 1단계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1단계를 다 볼게요. 아, 너 슬라이 스마일 아까 전에 읽어드렸죠? 하나, 둘. 네, 이번에 네, 맞춰볼게요. 네, 다 맞췄어요. 여기 솔라미 스마일의 하고 솔라미 스마일의 매니저 곰탱이라고 해요. 하고 여기 보면 또 드레싱 파페 매니저도 있어요. 얘네가 드레싱 패스 아니 드레싱 파페죠. 얘가 드레싱 파페 매니저예요. 그래서 얘는 토깽이에요, 이름이. 또 부서졌네. 네, 아까 전에 맞힌 거를 보여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퍼즐을 맞췄어요. 똑같죠? 여기 있는 거랑. 하지만 오늘은
다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개만 하고 마칠게요. 그럼 안녕.